KBS 업계 토론. 개그맨 DJ의 원조는 누구인가? 먼저 윤정 씨, 본인이 먼저 맞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생활고에 좀 시달려 네. 있었고요. 지방 업소를 네. 조금 싼 가격이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먼저 DJ를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업소에는 박명수 씨는 없었고요. 한 2년 후에 2년 후에 한 1년 후인가 2년 후에 박명수 씨가 들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윤정수 씨는 DJ의 자격이 없습니다. 일단 아, 윤종수 씨가 플레이하는 단의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예, 윤종수 씨 입에 와요, 단이. DJ를 하려면은 양팔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고, 한 네. 손에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아. 윤종수는 그 DJ 턴테이블 단이 가슴, BP 위로입니다. 아. 플레이가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다 만들어 놓고, 립싱크만 한 겁니다. 네. 진정한 DJ는 음악을 플레이로 해야 됩니다. 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하면 생각나는 멘트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명수는 쉐키스, 펑키스쿨, 와, 니그나, 와켓, 누나, 바디, 오스크의 연애한 돌고래 떼죽음, 니가 죽이니, 내가 죽이니, 베이비, 양쥐양규, 이모자, 개다시 경로. 이거 지금 이거 한 시간 다 갑니다. 랩하면. 이거 예? 붐 거 아닌가요? 김현철 씨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음악을 살짝 한번 틀어드릴게요. Let's call me buddy. 네, 뜨거운 밤 여러분의 부킹 순서. 정말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분과의 인연이 될까요? 자, 아름다운 안주와 함께 Let's something special. VIP at the midnight goal. Come come. 안주를 시키라라는 네. 어떤 무언의 압박이죠. 과일 안주에는 소금물 뿌려놔야 되고요. 네, 네. 사과가 변색되니까요. 알변을 방지하는 소금물을 뿌려라라는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고요. 네. 자, 박명수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진짜 후진해요. 이제 형들한테 딱이 맞아요. 이제 퀄리티 있는 DJ는 예, 무엇인가? 예. 나는 고급 예. DJ다라는 아, 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이게 좀 더 좋은 노래 같은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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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케, 이거 펑키 스쿠. 와, 니구마, 왕캐 누나. 우리 케이 세미나 스키 스키 난다나 웅사라 비스라 비스라 난다. 방고 방고, 장고 장고. 웅바 웅바 웅바빠. 바라봐 세빠라다 빠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Put your, put your hands up! 자, 잠시만요. 지금 막판에 약간 쫄리니까 put your hands up 이겠는가? 자, 스튜디오에서 한번 붙읍시다. 아, 스튜디오 좋아, 좋아.